이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. 모기는 사자한테 공포감을 주고, 거물이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,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,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.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항상 막강한 건 아니다. 또 아무리 약한 거라도 어떤 조건만 가져왔지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. 오늘의 왜? 교훈. 전혀. 이 세상에는요, 모든 게다 정말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봐봐요, 목이 약하죠. 그냥 손을 딱 하면 죽죠. 근데 모기는 사자한테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고, 그 다음에 거물이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, 파리는 전갈한테 공포감을 주고,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. 그래서 또 아무리 크고 힘센 거라도 난 누구도 못 이겨라고 막 해도 자기를 이기는 건 있어요. 아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